신고리 원전 5, 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연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 규모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1차 여론조사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2만 명 안팎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 공론조사는 1차 응답자 가운데 35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시민 배심원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파티시페이션 단체? 네, 우리나라로 아직 그거를 용어를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의 역할을 놓고도 엇박자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공론화위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저희가 내지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저희가 수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선이 일자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또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